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흠즈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10년 전이죠. 2013년 K-POP 스타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의 저스틴 비버라는 수식어와 함께 음악적 재능을 일찌감치 선보인 뮤지션 방예담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3년 멋진 솔로 뮤지션으로 성장해서 본인의 음악을 직접 만들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 아티스트 방예담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예담입니다. 와우,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 정말 너무나 꼬마 때, 아기 때. 예, 근데 너무 잘 성장해 주셔가지고, 네. 예, 음악적으로도 이번에 네. 너무 반가웠어요. 아, 저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 네네네. 이브에 정말 선물처럼 찾아와 주신 우리 산타 방예담 씨. 원래 러브게임 안 했으면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예. 크리스마스 때도 좀 네, 그냥 크리스마스 좀 분위기 즐기다가 예. 가족들이랑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음악은 안 만들었을까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만들기가 거기까지 낭만이 있진 않아서 제가 그래요, 네. 그래요. 아, 평소에 늘 음악 작업을 하시니까 네, 평소에 잘하는 편이니까 네. 항상 이제 노래하는 목소리만 이제 위주로 듣다가 네. 이제 처음에 오프닝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예담 씨. 혹시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노래할 때 말고 그냥 네. 말할 때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는지? 근데 말할 때 네. 은근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노래할 네. 때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좀 다른 편이네요. 예, 예. 오늘 좋은 목소리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러분 오늘 특별한 라이브도 방예담 씨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리허설만 봤는데 너무 제 귀가 녹아가지고 귀가 있나 지금? 너무 정말 좋은 곡이었어요. 여러분 4부 시작하면서 바로 라이브 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방예담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네.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네. 그 솔로의 앨범명이 Only One이잖아요. 네. One이 들어가고 또 타이틀곡도 하나만 해 이거여가지고 하나 네. 그래서 숫자가 노래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를 좀 추려봤어요. 네.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 사랑받는 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뭐 다비치의 파리파리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예, 뭐 에픽하이의 One 뭐 이런 그런 네. 곡들을 크로스 차트로 오늘 이어드릴 겁니다. 네. 먼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성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들어도 여전히 세련미가 넘치네요. FX Forwards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FX Forwards가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네, 굉장히 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우리에게 좀 생소했던 보깅 퍼포먼스를 네. 선보이면서 큰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방예담 씨 뭐 춤 노래 작사 작곡 뭐 다 잘하지만 네. 특별히 춤의 퍼포먼스에 신경을 썼다면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좀 두셨는지. 이번 활동에서의 춤은 아무래도 노래가 좀 그루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몸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탠딩 마이크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사실 다리가 좀 엉기거나 이게 그쵸. 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연습할 때 괜찮았어요? 네,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워낙 댄서분들이 프로시고 네. 저한테 많이 맞춰주신 편인 것 네네. 같아요. 아, 그럼 예담 씨만 잘하면 네, 저만 잘하면 되는 무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퍼포먼스랑 전체 이제 음악방송 영상 보고 네.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었었고요. 예. 왜냐면은 처음에는 춤에 대해서 아 이거 쳐야 할까 싶었었는데 네. 제 퍼포먼스 영상 나오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 찰떡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워낙 보컬로는 예, 온 국민이 다 아는 보컬이니까 춤도 또 보여주셔야죠. 만약에 춤이 없었으면 네. 이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좀 밍밍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워낙 좋긴 하지만 춤이 또 있어서 그렇죠. 훨씬 더 음악의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FX 크리스탈 씨가 첫사랑이 할 때 레드 헤어로 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쁘기도 네네. 했고 저렇게 파격적인 헤어 컬러를 예담 씨 하면은 우리 어렸을 적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긴 장발. 네. 다시 그렇게 머리를 길러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는지.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아직도 여자 아이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발에 대한 장발병은 항상 그 주기마다 네. 찾아오는데. 네네. 아예 나중에 수염을 길러볼까. 그래요. 오히려 네. 예. 어른의 이미지를 빡 주는. 예, 어른의 이미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게스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박예담 씨 음악을 트니까, 이름이 이제 독특하잖아요, 박예담. 아니 그럼 내가 아는 그 꼬마 박예담 이런 게스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꼬마가 지금 너무너무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고 막 그랬더니 그 예전 모습을 기억하시고 네. 음악을 듣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내가 그 예담이다. 네, 제가 그 어린아이 방예담이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네, 지금 어엿한 성인이 된 방예담입니다. 네, 지금 모습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또 음악 활동 계속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데뷔곡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신드롬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이브의 11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브의 11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안유진 씨가 지구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능캐로도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박예담 씨 혹시 탐나는 예능 이 프로그램에서 나 좀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뭐 버스킹 프로그램 다 포함입니다. 네, 전 물론 음악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요. 제가 또 약간의 그 잡지식이랄까요? 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프로그램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잡지식을 많이 나누는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퀴즈 같은 것도 퀴즈 잘하세요?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 아버지가 맨날 거실에서 우리말 겨루기 보고 막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퀴즈도 강하시네. 네,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넓게 한다. 넓게, 네. 네,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시면 박예담 씨 앞으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도 운동 계속 하고 계세요? 요즘 솔직히 활동을 준비하면서 네. 앨범 준비하고 활동하면서 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막 가방에 운동 기구를 들고 다닌다고. 네, 원래 이제 뭐 스트랩, 손목 스트랩, 뭐 네네. 전완근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챙기고 다녔는데.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가지고만 다닐 뿐. 네, 빨래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니 그럼 어떻게 오늘 전완근 카메라 보시고 한번 자랑만 해주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보는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전완근. 네. 아니 근데 노래할 때 이 전완근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네. 갈라지는 전완근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죠. 아니 근데 긴팔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벗을까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통 그 배힘은 필요하죠. 보컬에. 복근. 네, 영향이 있죠. 그죠? 호흡하는데. 전완근은 사실 그냥 보여주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전완근보다는 복근이 좀 필요하다. 네. 복근. 복근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음하고 할 때는 복근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복 앞 이 중요하죠. 압력을 이제 땡땡하게 잡아주는 소리가 코어. 예. 네. 그래서 복근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아니 뭐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보여주기식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보여주기식을 좋아하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춤도 좀 보여줘야 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어요. 어떤 성향인지 지금 감이 좀 왔습니다. 실질도 중요하지만 보여주기도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예능 프로그램 상상 플러스가 떠오릅니다. 구수한 추임새로 큰 사랑받은 채연 둘이서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채연 둘이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사랑 갖고 장난칠 생각 말고 뭘 그렇게 쳐다봐 그건 또 어떤 의미야 진짜 모르겠어. 노래 잘 만들고 노래 잘하고 심지어 비주얼 포텐까지 터진 방예다. 잘생기든지 노래 잘하든지 하나만 해. 팔방미인 방예담의 하나만 해가 제목에 숫자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하나만 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 제가 처음에 방해담 씨 신곡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플레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뭐 악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1초 만에 하나만 해. 해. 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심장을 빡 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보컬 워낙 이제 음성이 좋고 네네. 보컬에도 자신이 있는 아티스트의 어떤 노림인가 약간 노린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 다른 분의 의견이었어요. 어땠어요? 본인이 다 작사 작곡 노래를 하니까. 네, 사실 큰 장치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네, 뭔가 그래도 처음 초안에 이 노래를 작업할 때 네. 목소리랑 피아노 하나로만 작업을 했다 보니까 네. 그때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아. 네, 아무래도 집중을 도를 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집중이 빡 되더라고요. 아. 네, 하나만 해. 뭘 하나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네. 네, 가사 너무 또 잘 들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곡 작업, 작사, 작곡, 프로듀싱, 보컬 이렇게 다 혼자 하려다 보니 니까 좀 힘들었어요. 아니면 할 만하다. 내가 좀 이게 즐기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결정을 내리는 걸 좀 어려워해요. 어떻게 해? 팀이 있을 때는 같이 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떠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엔 제가 다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 의견이고 제 결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 또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곡이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잘 안 됐어 봐요. 그러면 내가 다 결정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겠어요. 그렇게 뭔가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해요. 아 네. 그래요? 이상한데 또 쾌감을 느끼시네. 쾌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저를 평가할 수 있고 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 첫 발자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초이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은 감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롯이 다 나 혼자 결정해야 된다. 사실 네. 그룹과 솔로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음악 방송도 활동 다 하셨잖아요. 그쵸.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였습니까? 큰 차이는 이제 대기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지 않다는 것. 그래, 옛날에는 진짜 너무 다인원이었어.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전 출연자가 올라가는 엔딩 네. 때 어때요? 외로워요? 좀 외롭습니다. 아...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치. 두리번 예전에는 1도 못 느껴봤던 감정이죠. 네, 아예 못 느껴봤던 감정. 왜냐면 워낙 팀원들이 많으니까. 야, 그런 게 제일 차이가 나는군요. 혼자 이렇게 네. 서 있으려면 조금 또 무릎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어색하게 되고 네, 네. 예, 예. 엔딩 요정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네. N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방예담 씨가 엔딩 요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그냥 가끔씩 보게 되는 건데 어쩔 때 못 볼 때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엔딩을 무조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좀 설레요? 아니면 부담이에요? 사실 부담이긴 한데 예. 이제 노래 끝 부분 가면은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엔딩 해야 된다. 예. 하면서 저는 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네, 나름.
그런 모습도 재밌어요. 혹시 아 이거 해볼까 했었는데 음악 방송 끝나서 못한 혹시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생각했던 거. 이제 막방쯤 됐을 때 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왜 못했어요? 까먹었습니다. 코브라. 아, 아 이거 코브라 이거 한번 하려 했었거든요. 아, 여러분, 아 이거 꽂혔어요. 네. 아 이거 근데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코브라라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최초입니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준비를 좀 머릿속으로 했는데 왜 잊어버렸어요? 아 했는데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아, 약간 그러다가 이게 이제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생각보다 그 대기실의 분위기가 그렇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신감 확 잃어버렸습니다. 아, 오늘 여기 지금 반응 좋아요. 예, 여러분 드디어 했습니다. 그 고민하던 엔딩을 오늘에서야 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와이어 타신 거죠? 그 떨어지는 네, 와이어 거는 탔습니다. 그런 거죠. 와이어는 괜찮았어요? 많이 걱정했거든요. 네. 주변에서 다들 이거 아프다, 막 힘들다 네. 하셨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 네. 근데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네. 것 같은데 목이 굉장히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요? 뒤로? 네,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는데 아. 또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당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목이 조금 아프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NG가 많이 났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뮤비도 사실 혼자 이제 찍으려다 보니까 다르죠. 네. 이렇게 네. 잠깐 앉았는데 다음 씬, 잠깐 그렇죠. 앉았는데 다음 씬 이러다 실시간이 보니까 실시간이 없죠. 네. 왜냐면 예전에는 다른 멤버 찍을 때 밥도 먹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하니까 네. 오,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촬영 빨리 끝나고 네. 안 쉬다 보니까 오히려 아 그랬어요? 네. 아직 젊네요. 네, 젊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이 2002년생이죠? 네 2002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 어, 그래도 즐겁게 네 촬영을.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하셨네요. 뭐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가 예, 좋습니다. 예, 재미있는 파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의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입니다. 예, 다비치의 댄스곡 파리파리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파리파리. 파리파리. 네, 처음에 딱 이 곡이 떠올랐었거든요. 네. 예, 다비치가 최근에 네. 그 악동뮤지션하고 낙하 네. 콜라보한 거 보셨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네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낙하 알죠? 그거 낙하 진짜 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박예담 씨도 그때 악동뮤지션하고 예, 네. 방송할 때 건반 치면서 어, 수현이 누나한테 잘해 네. 자작곡 네. 예, 이찬혁 어, 그 조회수가 지금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그게? 예, 다행히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가사나 이런 거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실 되게 감동적인 곡을 원하셨어요 제작진분들이 아이고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으로 갈 수가 없다 나와 찬혁이 형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많이들 매기하잖아요 찬혁이 형한테 네.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해 뭐 그렇죠 너무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마음을 대신해서 네. 한번 아. 근데 정말 너무 진정성 있어서 진짜 아 그래 뮤지션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간의 그 두 분의 관계를 그 짧은 곡 하나로 다 알겠더라고요 예, 수현이 누나한테 잘해가 너무너무 네. 와닿았습니다 혹시 또 마음속에 이렇게 뭐 생각해놓은 그런 곡들도 많이 있죠? 이번 앨범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 다음 앨범이나 네. 이제 들어갈 곡들 네, 이번에 굉장히 탈락, 많이 있습니다 탈락된 곡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번 6곡밖에 없잖아요 네 후보곡이 38곡이었어가지고 아하,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앨범도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실릴 예정이니까 네. 예, 어, 너무 곡을 잘 쓰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Work to work,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catching good look.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Eco back in 143.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Need more sip, man. Don't pull up.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앨범 발매했다면 빌보드 차트 1위를 찍는 분들이죠.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박수현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 탑10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방해담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난 뒤에 영상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방예담 러브 게임 혹은 방예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드디어 라이브 선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우리 방예담 산타가 특별한 라이브를 선보이는데요. 엔젤 베이비 여러분 이 귀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귀를 잘 부여잡으시고 심장도 잘 부여잡으시고 라이브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부르실 수가 있나? 저는 뭐 한 30년 노래하신 분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 포스에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보통 이 정도 02년생 정도 되면 라이브하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너무 편하게 정말 조용필 선생님 앞에 계신 줄 알았어. 너무 편하게. 여러분 너무 진짜 좋은 곡이에요. 아니 아이고야. 인터뷰가 네.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캐롤 그냥 듣고 예 노래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예담 씨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혹시 예 계획 없으시거나 여자친구 네. 없거나 하면은 러브 게임 오세요.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진짜죠?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진짜죠? 정말입니다. 예 정말 캐롤 예 준비해주시고 메들리까지도 준비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희 계약서를 씁시다. 내년 2024년 크리스마스에는 예담 씨의 캐롤을 듣는 걸 정말 너무 제가 찾던 산타예요. 이제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냥 그 천재는 뭐 노력도 하겠지만 네. 예. 신경도 또 이제 쓰겠지만 그래도 그냥 천재는 천재야. 여러분 그냥 보컬 천재. 감사합니다. 예, 근데 곡도 잘 쓰지만 이제 보컬 천재 같아요.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작사, 네. 작곡 이것도 이제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컬도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보컬 다 하지만 네. 한 군데만 천재를 붙일 수 있어. 방예담 천재. 어떤 천재? 그러면 보컬이에요, 작곡이에요, 작사예요. 본인은 와 되게 어렵네요. 전 한 번도 천재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컬 천재인 것 보컬 같아요. 보컬 천재. 저도 네. 거기에 조금은 더 재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곡도 너무 잘 쓰지만 노래 네. 지금 라이브를 들으니까 아, 이거 제가 02년생 라이브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잘하신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멋진 라이브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를 공개합니다. 영원한 아시아의 넘버원 아티스트입니다. 아시아의 별 예보아 넘버원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넘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아 씨도 보컬 천재, 춤 천재. 그렇죠. 네, 아시아의 별입니다. 네, 넘버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봄을 의인화하면 이분들 아닐까요? 싱그러운 요정돌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차지하셨습니다. 오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라 예. 이 곡이 예, 최근 송 4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마이걸 미미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는 게 낙이래요. 혹시 박예담 씨 하면 최애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저 국밥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럼 음악 작업하고 하다가 조금 뭐가 안 풀리거나 할 때 좀 힐링되는 또 음식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타코, 퀘사디아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아니, 국밥하고는 장르가 또 완전 다른데요? 네, 국밥은 이제 네. 기운이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네. 때. 아, 그럼 라이브 하고 이럴 때는 좀 밥을 챙겨 드세요? 네, 보통 밥 제가 밥돌이라 네. 밥을 꼭 먹어야 밥 먹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라이브 전에는 좀 네, 꼭 흰쌀밥 꼭 먹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작업이 좀 안 풀릴 때는 좀 다른 괴로움인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좀 가볍고 좀 독특한 그런 네. 좀 자극적인 맛들을 좀 먹어줘야 네.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이번 네. 작업하면서는 뭐 타코나 뭐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거 뭐 얼마나 드신 거예요? 많이 드셨어요?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쪽 네. 멕시코 쪽이 없으면 안 되네. 네. 아니 음악은 전혀 장르가 그쪽 장르가 아닌데 또 음식은 그렇네요. 되게 힙한 음식들이라서 네. 조금 트렌디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군요. 아 그런 거 먹으면은 조금 전환이 됩니까? 네. 또 네. 콜라도 마시고 이러니까 네. 확 전환이 되는 편인 그래요. 것 같아요. 지금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소식자, 대식자 중에는 대식자 쪽이시죠? 네, 조금 많이 먹는 편이 제가 빠르게 먹는 편이라 네. 금방 식사가 끝납니다. 아, 그러면 보통 대식자죠. 네. 국밥을 하면 밥 한 공기 아니면 플러스 무조건 두 공기입니다. 아, 네. 뭐 무조건 두 공기. 아, 소식자 쪽은 안 되시겠네. 네. 소식자는 일단 반을 덜고 시작이거든요. 아, 두 공기를 그냥 두 공기를 클리어 먹습니다. 네. 하물며 빠르게. 네, 엄청 빠르게. 대식자군요. 네. 오마이걸 효정 씨가 자작곡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한민국의 아이돌 중에 아마 이 곡을 안 한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맞춰간 분들이 없을 겁니다. 뭐 내꺼의 송도 그렇고 얌얌송도 그렇고 안 한 아이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라이브를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은 네. 그 우리 효정 씨 버전의 아이돌 버전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많이 들었는데 과연 박예담 씨한테 부탁을 하면 예담 씨 스타일로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박예담 네. 씨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한번 예. 제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5, 6, 7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나 귀 녹았어 귀가 녹아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이런 곡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지금 박예담 씨 스타일은 조금 네. 박자 약간 빨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네. 더 느리게 해주면은 정말 네. 예담 씨 느낌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런 곡들도 써놓으신 것들이 있는지 이런 스타일도 저도 이런 느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아, 이거 네. 이런 쓰긴 거... 써놓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나중에 진짜 이런 거 써서 넣어주시면 네. 정말 팬들한테는 큰 선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팬덤 명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디. 디. 네, 바이디. 마음에 들어요? 바이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죠? 바이디. 아 나중에 바이디란 곡 하나 쓰셔야죠. 그러네요. 이런 거 하나 써주셔야죠. 예담 씨. 팬송. 네. 오, 뭐 팬송이라고 해도 좋고 뭐 또 러브한 것도 좋고 예 러블리한 것도 네. 좋고 근데 예담 씨 목소리로 지금 들으니까 너무 또 달라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합니다. 이런 곡 나중에 꼭 써주세요. 네, 예. 꼭 쓰겠습니다. 오늘 써주세요. 오늘 쓰겠습니다. 오늘 가자마자 바로 네. 오늘 크리스마스에 꼭 써주세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퍼포먼스 10점, 팀워크 10점, 예, 2PM 10점 만점에 10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쳤어, 하루라도.
10점 만점에 10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2PM 준호 씨의 우리 집 그 직캠이 역주행하면서 준호 씨의 전성기가 제대로 열렸죠. 네. 예, 지금 조회수가 뭐 800만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박예담 씨도 네. 노래만 불렀다 하면 커버했다 하면 뭐 2천 뭐 5천 막 넘어가지 않아요 조회수가? 그랬었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기록들을 수치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엄청 안 믿기죠 사실. 몇 천만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와닿지가 네. 와닿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죠, 정말 정말 기록이거든요. 네. 혹시 요즘에 내가 이거 한번 나중에라도 커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뭐 염두에 두거나 좀 들어봤던 음악 있어요? 딱히 기억이 안 나요? 네, 요즘 제가 지금 활동 제곡 부르기 바빠가지고 아니 커버곡을 그 유진스의 엄마 엄마가 그거 저 듣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선공개한 영상도 봤고 너무 네. 너무 좋았거든요. 네, 유진스 선생님의 노래 한번 커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되게 너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라 사실. 네. 그런 거 커버도 해주시고 해봐야겠네요. 커버도 해주시고 또 그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노래도요? 네. 왜냐면 우리 항상 여성 보컬로만 들으니까 네. 남자 버전도 저희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곡도 좀 만들어주시고 네. 방예담 씨 할 일이 많네요. 네, 숙제가 많네요. 메모장에 적어가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마오마가 OMG 이런 것들도 너무 네.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청순뿐만 아니라 다른 컨셉도 잘한다는 걸 증명해냈죠. 에이핑크의 1도 없어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1도 없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핑크는 애니메이션 헬로 카봇의 오프닝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하면은 또 예담 씨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 네. 얘기를 예 특히 여러 주제곡을 부르셨죠. 굉장히 많이 부르셨습니다. 많이 특히 이제 포켓몬스터 엔딩송이 제일 또 유명한데 네. 이것도 혹시 네. 방예담 버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음악을 그럼 저희가 살짝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살짝 내려드릴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5, 6, 7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노란 비전 뜻도 같을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아 이거 뭐 다른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다른 버전 아니에요? 와아 부모님 앞에서 이 노래 불러본 적은 없죠? 어릴 때 많이 따라 불렀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부른 건 이렇게 아니죠? 부르지는 않았었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었죠. 네. 지금은 예, 네. 현재 2023년 방예담 버전으로 예,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모님이 나중에 영상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려야죠. 아 모니터 다 네. 해주세요 네, 부모님이? 모니터링 엄청 열심히 하세요 부모님이. 그럼 이 영상도 나중에 보시겠네요. 무조건 보시겠죠. 오늘 크리스마스고 한데 부모님께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화이팅. 어색하다 어색해. 아주 그냥 노래할 때만 천재지 그냥 아주 부모님한테 메시지는 지금 10점 만점에 2점 드립니다. 2점. 네. 네. 내일 저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 네. 예, 직접 잘 전해보세요. 예, 오늘은 실패.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막에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추운 겨울에는 역시 발라드인가요? 발라드 하면 성발라, 성시경 두 사람.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 두 사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맞춰봐. 뮤지션의 뮤지션이라 불리는 아이유가 23살 때 만든 노래죠. 23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아이유 23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리무진 서비스 나가셔가지고 아이유 씨의 돌림 노래를 선보여 주셨잖아요. 그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아무래도 아이유 선생님은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꼭 커버하고 싶다. 아이유 선생님의 노래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돌림 노래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꿈을 이루셨네요.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이무진 씨하고 듀엣 하셨잖아요. 난 무슨 외국 공연 보는 줄 알았잖아요. 그 영상 조회수도 엄청날걸요 아마. 아니 그래서 한국의 저스트 비버와 한국의 브루노 마스가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두 분이 그냥 그날 녹화만 하고 바로 헤어졌어요? 음악 작업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일단 밥 한번 먹자 연락처 교환하고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는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근데 연락처 교환 따닥 하고 되게 좋습니다. 정말 최고의 보컬 두 분이라서 나중에 두 분은 이제 콜라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아니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물론 뭐 다 혼자 작업을 했지만 아, 이 선배나 혹시 이분과 콜라보 좀 해보고 싶다 하고 스쳤던 분 계세요? 성사는 안 됐지만 하고 싶은 분 있어요? 성사는 안 됐지만 있었어요? 당연히 항상 마음속에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은 항상 계시죠. 누구예요? 뭐 크러쉬 선배님도 계시고. 아유 크러쉬 선생님. 아유 마음을 전하신 적이 없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음악 방송에서 마주쳤거든요. 활동이 겹쳐서. 근데 작업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먼저? 네.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완전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하시는 말 아니죠? 하니까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야 근데 이거야말로 꿈이 이루어지겠네. 왜냐면 내가 먼저 선배님하고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크러쉬 씨가 먼저 해주셨는데 그 영광이네요. 완전 영광이죠. 아니 크러쉬 씨도 원래 그렇게 성격이 그쵸? 막 이렇게 좀 약간 내향적이어가지고 낯도 가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할 것 같지 않은데 박예담 씨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선배님들과의 콜라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찐 행복합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Just one time minute, 내가 이분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 10분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 텐리니 제목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벌써 보고 싶네요. 세계 정상의 우뚝선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 정국의 세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정국 세븐 들으면서 박예담 씨와 이 시간 마무리 할 텐데요.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다 했어요? 이제 또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쯤 되면 공개가 됐을 것 같아요. 28일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래요? 제 노래는 아니지만 이제 프로젝트 느낌으로 저도 참여를 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빅나티와 함께한 노래 꼭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빅나티도 음악 너무 잘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죠. 최고잖아요. 최고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스포 한 소절만 해주고 가세요. 아니 두 음절만 해주세요. 두 음절 피었던 내가 그만 두 음절만 해달라니까 왜 많이 안 돼요. 멈추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기대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팬덤 바이디에게도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바이디 올 한 해 하반기 이렇게 내가 깜짝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활동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세요. 네, 예담 씨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28일에 음악 꼭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